여러분, 곰돌이 푸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의 기억 속에 곰돌이 푸는 빨간 옷을 입고 꿀통을 소중히 여기는 한 곰이 떠오르죠. 또한 이 곰돌이는 서두르기보다는 느긋하고 때로는 엉뚱한 모습도 보여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포근한 모습을 한 곰돌이 푸를 통해 친근하게 다가가 보려 합니다. 나의 생활 리듬을 찾고 싶은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작은 응원과 팁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계란이입니다. 다른 사람의 속도에 맞춰 사느라 힘드시죠? 그런 여러분을 위해 저는 오늘 풀을 통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오늘을 사는 팁을 전해드릴게요. 하루를 보내기 위한 나의 속도를 찾고 싶은 분들, 오늘 영상 주목해주세요. 너 추천도서 미국의 봉쇄 전략 읽었어? 나 저번 주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었어. 나도 그쯤부터 시작했는데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네. 아, 독후감 쓰기 전까지 다 읽을 수 있을까? 이런 상황 겪어보셨나요? 사람들은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며 나를 낮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푸는 사람들에게 느리더라도 조금씩 앞으로 걸어가 봐요 라고 조언하죠. 여러분, 사람마다 각자의 속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낮춰가며 자신의 자존감을 깎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번에 공인에 대해서 레포트 쓰는 게 있었는데 나는 유느님에 대해서 써봤어. 유재서 어떤 부분에 관해 썼어? 나는 인간적인 모습에 대해서 썼어. 내가 찾아보니까 기부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안 가게 하고 정말 닮고 싶어. 너 정리한 리포트만 봐도 정말 미담이 넘친다. 진짜 유느님이네. 보통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고치기 위해 겸허한 자세로 배우는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다짐한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행동을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것에 응원을 보냅니다. 그리고 푸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좋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면 당신의 마음은 이미 맑아지기 시작했다 라고 말하죠. 시작이 반이다 라고 하잖아요. 과정이 힘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시작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번에 아나운서 공채 시험에 도전해보고 싶어. 우와, 매번 새로운 도전을 하네. 근데 아직 자신감이 부족한 것 같아. 괜찮아,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지. 그동안 잘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큰 도전을 앞두고 걱정도 들고 좋은 결과가 있기도 바랍니다. 하지만 좋은 결과 이전에 여러분이 한 노력만으로 여러분은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여러분을 한층 성장시킬 겁니다. 푸는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에 도전하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 라고 말하며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도전을 통해 여러분은 분명 얻는 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소소한 팁과 응원이 되었을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는 나의 속도에 맞춰나가는 것. 우리 모두 알고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실행하기 힘든 마음가짐 중 하나죠. 또한 도전을 시작하기 전에 갖는 두려움은 때로는 그 도전을 막을 정도로 큰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의 속도를 인정하고 두려움을 떨친다면 더욱더 성숙한 여러분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은 곰돌이 푸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를 통해 여러분의 시작을 응원하고 소소한 팁을 드렸는데요. 하루 한 챕터로 소소한 위로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거야. 다만 나를 잃지만 않으면 돼. 계란이었습니다.